우리의 서효원 목사입니다. 오늘은 쇼파르의 각각의 소리와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스라엘의 쇼파르 자격증이 있는 로버트 웨인거의 말에 의하면 쇼파르를 부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네 가지의 소리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, 테키아입니다. 테키아는 폭파시키라는 명령입니다. 위로 올라가며 짧게 터지는 소리입니다. 의미는 예배와 성회로의 부르심이며 각성의 소리를 나타냅니다. 이런 소리가 납니다. 두 번째는 쉐바림입니다. 쉐바림은 굽어졌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께 대해 낮추고 겸손함을 의미하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. 세 번을 둥글게 풉니다. 세 번째는 트로아입니다. 아홉 번을 짧게 풉니다. 의미는 승리를 상징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테키아하 그돌라가 있습니다. 테키아하 그돌라는 최대한 길게 불 수 있는 대로 부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듣게 될 쇼파르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. 재림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. 최대한 길게 부는 것입니다.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쇼파르의 각각의 소리와 의미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